눈이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보고 나갑니다. 어려운 애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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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Thank you.
태양인가 이 사람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 이제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 그 보수 우파들이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이 금방 지금 여기 지금 빅캐스트에서 나오지만은 북미 간 평화 협정. 평화 협정이 혹시나 맺어질까봐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 봤거든요. 네. 그거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미국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네. 이제는 이게 7일날 우리 대한민국에 오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잘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 모든 세계가 평화로운 전쟁 없는 이런 나라들이 되고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고 공조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네.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연방제로 나아가서 네. 결국은 북한의 공산화로 네.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네. 그 김정은의 목적은 뭐겠어요? 대한민국을 흡수하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화통일. 네, 적화통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생각에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안심하시고 오셔서 네. 우리 억울하게 정말 실체도 없는 누명을 쓰고 네. 엮여서 교도소에 가 계신 우리 민주화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네. 좀 구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견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네.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메시지 하나를 한마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간에. 네. 그래서 혈맹국인 미국이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네. 나아가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것을 바로 직시하셔서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되 네. 정말 더 적극적으로 네. 우위에 서셔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적화 통일로 나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네. 아니요 이 한 나라의 그 민주화 한 나라의 그 나라를 지키려면은 우방국들 혈맹국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우리는 지금도 빨리 오셔서 이틀 3일이라도 머물고 계시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DMZ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그 대한민국의 자유 대안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원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좀 간과하셔서 네. 정말 구치소까지라도 방문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Welcome to Korea.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속히 방문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 평화협정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일어나서 북미 간 평화협정이 미국에서 그런 조차 되지 않도록 네. 우리 애국 국민들이 네. 정말 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네. 일어나야 될 걸로 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켓을 네. 들고라도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심정을 전해야 됩니다. 네. 북미 간 평화협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 공산당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잔인 무도한 완전히 그냥 그 국가가 먼저이고 한 개인 한 어떤 그 주체가 먼저인 국민이나 인민이 먼저가 아닌 그런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나와서 불철주야 우리의 그 정말 어떤 그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전 국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분별이 안 되는 순진한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정권이 하는 일을 잘 분별이 안 돼서 평화야 전쟁이 없어야 돼 여기 미국과 북한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순진한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말 대단한 애국자들이 이 추위에도 전부 다 빗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조금 전에는 구국포럼과 여러 그 사회 시민 단체에서 여 교보 빌딩 앞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환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북미 간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혈서를 써서라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평화협정은 네. 제2의 월남, 베트남 공산화되는 공산화 베트남으로 가는 맞습니다.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을 이렇게 옮기셔야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십시오. 트럼프 반대 전쟁 미치광이 하면서 그 애매한 정말 트럼프를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응? 좌익들이 이 집회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말이에요.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국하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본연의 그 우리의 민족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행동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립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분들도 바로 직시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북미 간의 평화의 협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우리들의 의견들을 우리들의 음성들을 들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위로 옮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 대표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 이렇게 또 때로는 춥고 때로는 이렇게 또 햇빛 그 띠약볕에서 고생하시는데 네. 쉬지 마시고 네. 열심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 세계 곳곳에 네. 또 특히 이제 미국에 네.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한테 알리셔서 네. 많은 힘과 용기와 네.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gets trialed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cancel with negative. And yet, the evidence questions come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s impossible to te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common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have the respect of Korea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아, 깔라 그래 지금 김봉기잖아. 어. 여기 아까 민주당 애들 어제도 여기 저기 찍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나. 여기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방한하는 거에 대해서 방한 그 찬성 기자회견인데 네, 이슈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기자회견 때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져봅니다. 오늘 또 무슨 내용을 할지 이제 또 들어봐야 합니다.
elec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태극기.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어떻게 하지 마. 대책이 없어. 에이씨. 아이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t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d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We oppose communization of Republic of Korea with everything we've got.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on the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Taegukki.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a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d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We oppose colo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single stop.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What are you doing?
이런 소리도 다 모였네 그게.
주자도 되나? 무제한으로. 그건 무제한으로 거쳐야 되지. 아, 나중에 무제한으로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느려지더라고. 네, 뭐 내가 다 좀 날리고 모든 게 다 이거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써야 돼. 하루에 1기가를 주자. 1기가. 그러면, 딴 걸 웬만한 그렇다고 안 쓸 수가 없잖아. 내가 다 끊어놓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상관이 없죠. 보는 거야, 뭐. 정상적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제대로 방송이 안 되면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아니, 그거 잘린 것까지는 잘 보지. 근데 이거 행사하는 거를 다 같이 하려고 했더니 잘려버렸어요, 지금. 몰라. 억지라도 그냥 그 시간 하세요. 지금 올려왔어. 이거는 올라왔잖아. 올라왔는데. 홍명기 씨하고 인터뷰 도중에 서민정이 왜곡을 못 믿는데. 서민정이 제발 준비합니까?
형신나는 걸. 자, 그럼 지금부터 제 10차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어르신 뒤에 꽂혀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국회 대야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예에 대한 국념이 있겠습니다. 국념. 태블릿 PC가 얼마나 사기였는지를 우리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 전용준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의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JTBC 손석기 사장 구속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거짓 태블릿 PC 날조방송 JTBC 손석기 사장을 구속하라. JTBC와 손석기 사장의 태블릿 PC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까지 우리 국도종단 태극기 대행진 팀원들의 사생결단 애국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핵심 열쇠인 태블릿 PC는 입수 경위부터 보도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임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의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저희 기자회견을 듣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주십시오. 첫째, 문제의 태블릿 PC의 입수 시기입니다. JTBC의 손영석 특별취재팀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연합의 2016년 10월 이달의 조언보도 시상식장에서 수상소감으로 JTBC 방송 보도 전 일주일 넘게 태블릿 PC를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JTBC의 사보 최순실 태블릿 PC 특정 보도 뒷얘기와 방송기자연합회 뉴스부문 특별상 수상 취재 후기에서도 일관되게 태블릿 PC 분석을 마친 후에 19일 첫 보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JTBC에서는 12월 8일과 1월 11일 방송에서 일관되게 10월 20일에 태블릿 PC를 처음 입수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같은 방송사에서 말입니다. 10월 19일 JTBC에서 첫 특정 보도하기까지 태블릿 PC를 일주일 전부터 분석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손현석 팀장과 10월 20일에 처음 입수했다고 보도를 한 JTBC 분명 말이 서로 확연하게 다르기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방송이 거짓을 보도한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황상 20일에 입수할 걸 미리 예측하고 하루 전에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기에 손영석 팀장 말대로 방송 보도 일주일 전부터
철저히 분석한 후 보도한 게 사실이라면 JTBC는 왜 입수 시기를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20일로 늦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손 팀장의 말대로 19일보다 일주일 전에 입수한 것이라면 태블릿 PC가 발견된 WK 사무실이 10월 17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찾아갔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손 팀장의 주장대로 19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입수했노라고 보도하게 되면 방송사 스스로 거짓 보도했음을 시인한 꼴이 되어 손 팀장의 주장과 다른 20일에 입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태블릿 PC 발견 시간과 장소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에서는 분명히 관리인에게 맡기고 간 짐에서 PC를 발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JTBC 보도는 이후 고영태 씨의 국정감사 발언에서 사무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책상 안에 태블릿 PC라는 표현으로 말이 바뀝니다. 여기서 PC는 집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데스크탑 PC를 말합니다. 이렇게 PC와 테이블릿 PC가 혼동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인에게 맡긴 짐꾸러미와 사무실 책상이 혼동될 수 있습니까? 방송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방송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발견 장소 또한 10월 26일 연합뉴스 기사에는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 씨의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 PC 한 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2016년 10월 31일에 SBS에서는 같은 해 9월 독일에서 태블릿 PC가 사용되는 역으로 외교부에서 보낸 메시지가 10월 31일에 다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물건과 한국의 WK 사무실에서 다시 발견한 JTBC 취재진입니다. 셋째, 태블릿 PC 발견 당시의 촬영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보도 시 관련 사진이나 영상 촬영 후 공개는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JTBC는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에서부터 태블릿 등 휴대기기임을 암시하는 단어 없이 시종일관 PC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내보낸 JTBC의 관련 보도 화면 역시 태블릿 PC 화면이 아닌 데스크탑 PC 화면이었습니다. 이후 끈질긴 의혹에 마지못한 JTBC는 18일 태블릿 PC 발견 당시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미 그들이 보도한 짐꾸러미도 책상 서랍도 아닌 차 시트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18일에 찾아가 찍었다며 공개한 사무실 입구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고 싶었던 서랍에 든 태블릿 PC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매체인 방송사가 이러한 특정 보도에 증거물이 발견되었던 18일 상황도 입수되어 JTBC의 방송사의 손에 들어온 20일에도 모두 촬영되지 못했다는 게 과연 납득이 되십니까? 넷째, JTBC의 태블릿 PC 보도화면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화면에서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라면서 맨 하단 우측 시간 표시 체계가 12시간 표시 체제인 것으로 보여지더니 2017년 1월 11일자 JTBC 보도에서는 24시간 표시 체제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콘 모양 역시 달라졌습니다. 누가 임의로 손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거물로 입수된 테이블릿 PC를 방송사가 임의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연 최순실의 테이블릿 PC가 맞는 것인가? 2016년 12월 7일 JTBC의 보도에서 최순실이 테이블릿 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으며
맨날 들고 다닌다시피 하며 딸 정유라의 시합사진을 찍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7일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르며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블릿 PC 안에 내장된 약 1900장의 사진들 중에서 최순실의 것은 총 6장 뿐이었습니다. 물론 딸 정유라 씨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라고 믿으라고요? 결국 이따위 흑점투성이의 생돈방송에 속아 국회가 졸속 탄핵에 앞장섰고 3년 전 이정미, 박한철,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들이 과거 퇴임재판관 부작위 선출위원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밝힌 소수 의견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부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시했던 판결을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8대 0이라는 망국적 법치 사망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진실을 보려 했다면 속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려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희생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진실의 눈을 뜬 평범한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버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진실을 향한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 눈도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애국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거짓 선동 방송사 JTBC와 손석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응답하라. 하나, 2017년 9월 11일에 제출된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태블릿 PC의 데이터 사용량은 선거기간이었던 2012년 12월 한 달에 집중되었고 이후 인수위 활동 기간이 2013년 1월 30일까지 128MB에 불과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고지 자체가 중단되었다. 어째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기관의 사용량은 없는가? JTBC와 손석희 사장은 응답하라. 둘,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 PC에 내장된 유일한 문서관람 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인 한 컴퓨터였다. 더군다나 해당 모델에 내장된 버전의 폴라리스 오피스는 HWP 파일 수정 기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유입된 문서 파일은 모두 HWP 파일이었다. JTBC의 보도대로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로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는지 했다는 것인지 JTBC와 손석희 사장은 응답하라. 셋, 탄핵사태의 결정타가 되었던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이 파일만 유일하게 안드로이드 경로를 벗어나 미디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있었다. 결국 기기 내 다운로드가 아닌 외부에서 삽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파일이 처음 열린 시각은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처음 발견했다던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 52초였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JTBC와 손석희 사장은 응답하라. 넷, 2016년 10월 18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김필준 기자가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후 맞는 충전기가 없어 삼성전자 강남 서비스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사와서 기기를 켰다고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모델의 충전기는 케이블, 어댑터, 플러그로 조성된 낡은 기종으로 당시에도 사전에 각각 주문해야 살 수 있는 기종이었다. 취재 결과 당일 판매된 이 부품들은 실제로는 사전에 주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WK 사무실에서 서비스 센터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 영수증에 찍힌 시각은 15시 28분. 축지법을 쓴 건가?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사실은 최순실 씨 안의 파일이 처음 열린 시각이 당일 오전 8시 16분 52초였다. JTBC와 손석기 사장은 응답하라. 다섯, 검찰이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자 확인 공문을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것은 2016년 10월 27일이다. JTBC는 하루 전인 26일 기기의 소유주 명의가 마레이 컴퍼니임을 어떻게 알고 보도했는가? JTBC와 손석기 사장은 응답하라. 여섯, JTBC는 최순실의 위치와 행적이 일치하므로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것이 맞다라고 반복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기록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중 고작 3건에 불과하다. 4년간 고작 3건의 위치 정보 일치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추가적인 정보들은 왜 더 밝히지 못하는가? 오히려 위치 이동 내역을 상세히 밝힐 수 있는 기지국 조사 결과를 검찰은 왜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JTBC와 검찰은 응답하라. 일곱,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2012년 대선 캠프 당시 SNS팀 멤버였던 김수민 씨의 사진이 최순실의 테이블릿 PC에서 53장이나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JTBC는 왜 그동안 최순실의 사진 6장보다 훨씬 많은 53장이나 되는 김수민 씨의 사진에 대한 존재를 감추고 있었는가? JTBC와 손석기 사장은 응답하라. 여덟, 자신이 해당 태블릿 PC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신혜원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JTBC는 왜 그녀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가? JTBC와 손석기 사장은 응답하라. 2017년 11월 3일 참여단체 3.10 안국항쟁연대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 자유청년단 자유대한호흡단 이상입니다.
자유대한 호흡단의 오상정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 결사 저지 및 안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괴의 핵도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은 안보적 자살 행위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군사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무책임한 인기몰이식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안보무능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러한 불통 정권이며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조기 퇴진을 위해 우리 애국 국민들의 애국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첫째, 전시작전권이란 대피군 쓰리 또는 전쟁 발발 시 군사작전에 한해 군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마치 전시작전권을 전시 지휘권 인양 속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휘권은 인사, 정보, 작전, 편성, 예산 등의 항목이고 전작권은 이 지휘권 가운데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부대 편성 등에만 국한된 개념이다. 즉 전작권은 전시의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전술적 통제를 규정하는 작전 통제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지휘권이란 군대의 모든 분야를 막론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의미하기에 좌파 언론들의 전작권을 지휘권 인양 잘못 사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의 의도적으로 전환이란 용어 대신 환수라는 용어를 왜곡하여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6.25 전쟁 중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의 지휘권 이양을 단행했다. 유엔연합군의 합리적인 효과지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작권을 이양해 준 상황에 대해 마치 도난당하거나 뺏긴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둘째, 휴전 후 1954년 11월 작전 지휘권을 작전 통제권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위원회와 유엔군 사령부 간 합의한 공동성명서에는 유엔군 사령관은 그 작전통제권을 국가 공산 침략에서 한국을 방해하는 데만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77년 미국 카타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유기했고 이듬해 1978년 11월 연합사의 창설로 전작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이양되었다. 그동안 좌파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우리 군대의 작전권을 왜 외국에 맡기겠는가? 우리의 군사 주권을 잃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마치 전작권의 전환을 주권 국가에서 당연한 일인양 국민을 속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연합군의 지휘체계 하에서의 작전 통제는 수직적 예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의 성격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의 부장을 미군이 맡으면 차장은 한국군이, B라는 부서의 부장을 한국군이 맡으면 차장은 미군이 맡는 등 고위 장교들이 같은 수로 운영되어 대등한 수평적 운영체제이지
일방적인 미군 회화의 식민지 체제가 아니다. 근데도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선을 해체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천안함 공격, 연이용 군사도발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4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시기적으로 확정 짓지 않고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향상, 북한 핵미사일의 대응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등의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2020년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한 바 협의했으며 사실상 이것은 무기한 연기인 것이다. 이는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2017년 제69주년 국군의 날에서 문재인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작권 전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선을 주도할 기반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한국이 사령관 맡는 등 미래사령부를 신설, 2020년 초반까지 연합사의 지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권 3년 이내에 그동안 한반도의 안보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셋째, 문재인 정권에서는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 발표했는데 킬체인이란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한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며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 즉 북한이 군사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군이 유사시 개발 빌미가 되는 위험한 발생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10km에서 30km 고도에 낮게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요격 성공 확률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아서 효과가 미비한 게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정보 지원이 없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망상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 좌파 언론들은 한미연합사 없이도 미군이 무조건 자동 개입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맹과는 달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하게 되면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정 과정 일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봉산이 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이 6.25 이후 전면전을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미연합사여 영원하라.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뜻한다. 한미연합사가 재해체되고 문시정권이 없어지는 소위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지고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렵게 된다. 6.25 때 북한군조차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작전권을 중공군에게 넘긴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작권 조기 전환을 결사 반대한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억제 능력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미군 철수 또는 축소의 신호탄이 됨으로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정원전력으로 투입된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정상과 국방장관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기업되는 한미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등으로 우리 측에 그동안 제공해왔던 대북 정보력을 한국 수준으로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 전문가 조차도 주한미군을 뺀 한국뿐만의 방위 능력을 눈과 귀를 가리고 차포떼고 장기를 도는 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용 또한 심각한 문제다. 2006년과 2011년 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서는 각각 주한미군 보유장비의 가치를 22조 원과 17조에서 31조로 평가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군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이라는 자산까지 갖추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인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를 붕괴시켜가면서까지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인 망동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 국토종단 태극기 대행진 및 애국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사생결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남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 대사관 측에 그리고 언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 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 상모 방위 조약을 영구히 유지하라. 셋,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여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넷,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국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라. 2017년 11월 3일 참여단체 3.10 안국항쟁연대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 자유총련단 자유대한 호흡단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큰 집회에서 봬요. 저를 보세요. 이쁜 제 얼굴 보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태극기 집회 대봉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예. 아, 며칠 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는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동맹국이라는 것은 주적이 같은 존재면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중국은 지금 저희의 주적인 북한을 혈맹국이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까지도 강한 나라로서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하고 식냉정 체제를 벌이고 있다는 기레기 기자들이 그런 기사들을 쓰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국력 차이는 지금과 지금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뭐 생산 노동 인구라던가 그다음 경제 성장률 같은 지표를 같은 거 보면요. 미국은 이미 4차, 5차 산업을 지금 거의 선도로 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평균 연령이 30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셰일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약소국이 정말로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약소국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국가에 붙어있는 게 저희가 친대한민국주의여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피를 흘려서 같이 조국을 지킨 미국과 더욱더 든든한 혈맹국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더욱더 가시화돼가고 있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정부에서도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사드를 한 몇 조원 가까이 들여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은 공중파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호주에 있는 큰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도 김정얌이라는 김정은을 비하하고 빗대서 비판하는 메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옆에서 보면 뭐 반전 시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타국의 대통령을 저렇게 성조기와 함께 짓밟는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허용되는 이야기지 호주나 이런 서양 선진국가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가 없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차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런 애국자분들이 모이셔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아시려 보고 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아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 새 시대가 열리면 또한 미국과 함께 새로운 큰 또 밑그림을 그리면서 더욱더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애국 청년으로서 큰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이상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만났던 호주 유학생이었죠. 예, 호주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내가 들게 그거 마무리하고 갔어요. 이렇게 차로 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많은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올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네. 뭐 태극기 애국민들이 진짜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네. 한 3, 40명 네. 나오신 것 같네요. 오늘 또 그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예. 봤던 그 반가운 얼굴 예. 호주 애국 청년 예. 예. 우리 애국 청년도 오늘 나왔네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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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습니다. 뭐 좀 더 이렇게 또 젊은 예.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좀 참가했으면 하는 거 바람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힘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튼 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 우리가 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님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힘도 되고 예. 더 많은 용기도 예. 용서 그렇죠. 좀 짓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내일 오늘 이제 또 저희가 또 가둑 하면서 또 가둑 예, 방송을 가둑 하고 가둑 방송하면서 가야죠. 사생결단 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내일 또 마로니에서 이제 예, 또 사생결단 또 네. 결기를 보여드려야죠. 오후 2시에 예. 사생결단과 같이 예. 결기 있는 행진을 하실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는 태극기 집회 맨 후미로 그렇죠. 오셔서 맨 후미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예. 예. 추워갖고. 빨리 구호 한번 하고 예, 예. 예.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사생 결단 결사 항쟁. 화이팅.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가두 방송을 하면서 법원 앞 사생 결단 텐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상당히 추울 것 같네요.
제가 좋겠지. 하세요, 빨리.
여행 갑니까? 아니 걔네 제작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는 거야? 아 그런 건 안 되지. 근데 거기 뭐 영화는 안 만들어? 그냥 운동 면허 있잖아. 안되지 안돼?
떠들 것 같은데? 지금 따라가면 분명히 있잖아. 아, 아무거나 피해서 성공하겠지. 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풀기만 힘들어. 아니, 뭐, 계속. 그래.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on the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integrity.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It is serv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This guy is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s North Korean dictators in the eye, square in the eye, telling him what he di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We oppose condem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single side.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We oppose condem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single side.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would gather here with American flags,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ed in on the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dignity.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This guy is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n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an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t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s impossible to conqu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We oppose contin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single gut.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Bangkok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Taegukki.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A... 왜 욕을 하지? In Korea are built, a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Hanguk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integrity.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a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on the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take a peek.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d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We oppose communization of Republic of Korea with everything we've got. President Trump, we're not afraid of death. Bomb North Korea now.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on the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ou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the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legacy.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So I think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Bangkok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Taegukki.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the world police, it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s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Hanguk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Daegukki.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This guy is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eliminated these cancer cells in Korea. She look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square in the eye, saw him for who he is, an evil man, welcomed North Korean refugees with open arms,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a party of extreme left, dissolved Korea Teachers Union, a teachers group of extreme left, among others. These are things no other so-called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ever dared to do. In short, President Park is the embodiment of democracy. Now, America has a choice. America can look away, mind its own affairs, with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incumbent government will cooperate somehow. But looking at what Moon Jae-in has been doing since he took the office, it seems safe to give up that hope.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nd as a world police is highly respected by the world. It is not a respect forced upon others. It has been earned. It has been earned because America is not only about pursuing self-interest. It is a country of principles. America has a long history of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 all over the world. Even when it does not necessarily benefit America in the short term, America goes out of its way to fight injustice. President Park's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violated. She has trials 4 times a week, 10 hours a day. She's an old lady suffering from various illnesses, but without adequate medical treatment. She has been found no wrongdoing and yet had been detained for 6 months. And now she's being detained for another 6 months because they worry that she might, quote unquote, tamper with evidence. And yet, the evidence in question comes from trials that have already closed. They are already out there in the open, and it is impossible to tamper. If America were to look away from this injustice happening at the highest level, it is our firm belief that America will no longer earn the respect of Koreans and of the world, for that matter. You may be wondering why a group of Koreans are gathered here with the American flag, showing our support for the U.S.-Korea alliance and asking Americans to come to the aid of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March 10th Hanguk Resistance Coalition. This is the day when President Park was unjustly expelled from her office. We have been holding rallies for over a year, advocating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What does this have anything to do with America? Look to your left and right. Look around you. You see these groups of people holding anti-US, anti-Trump signs. They are Korea's left. These same people bashing America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never held Korean national flag, Daegukki. They deny, just as they do in the US, the flag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because it represent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US and Korea are built, the democracy. The democracy as advocated by the US is actually a universal one and is cherished by Korea's right. America and Korea's right share the same value. And this is also why Korea's right cherishes US-Korea alliance. Disguised in the fancy name of progressives, Korean extreme leftists have been forming all over Korea, like cancer cells. Throughout her presidency, President Park has...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세요.